뭔 분이야? 그죠? 귀 깠어, 여권 사진 나서. 아, 그죠? 너 착하게 귀를 뽑았는데 여권 사진 듣고 온 거야? 응. 아, 진짜 착하게 생겼다. 가주면 돼? 응. 힘들 때마다 봐. 하루 세 번. 나 지금 힘들어. 봐. 고마워. 아, 그니까 오는 데도 좀 힘들어 안 나겠지? 일주일에 한 번은 오는데. 슬퍼. 왜, 못 찾아? 그냥, 서프라이즈! 나의 놀람? 설마, 그러면 물을 받으려는 생각 아니겠지? 물을 진짜 받는 거야, 거기다가? 어. 이거 하고 있어? 나? 나 화장실 가. 요거 가는 거 아니지? 아니야. 무슨 요거 가는 거? 못 떴다! 그럼 이게 뜨지! 내가 일단 가라앉았단 말이야. 내가 돌아올 때. 아, 진짜 이거 좀 해야지. 아, 근데 미쳤어. 정말 안 해! 아니, 이거 정말 안 해! 왜 나만이 접는 특허가 있어서 그래? 아니, 이게 너무 하는 표정 지내까지 짜증나잖아. 저 나름 되게 살면서 제가 10년 이상 학을 접어왔거든요. 그 자기들이 되게 제일 잘 접는 방법에 대해 이런 재진료 안 와갖고 어떤 점을 뭐 피아노도 안 치고 사인도 태극도 안 입고 가고 찍는 게 많아갖고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혼날까봐 자꾸 요즘에 화내요. 조금 친해지니까.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안에 사실 가사를 외웠어. 접으면서. 아, 들어가서 외웠다고? 어.
여쇠 진짜? 어. 이거 전문에서 배웠어. 어땠을 것 같은데? 기회, 기회야. 어. 저 학을 보면서. 저준아. 저준아. 응. 불러줄게. 저준아, 피아노 못 내는 건 미안해. 이야. 그대를 만나고. 다시 할게. 다시 할게.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마주보며 숨을 쉴 수 있어서 그대를 안고서 힘이 드면 눈물을 낼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 나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져서 거친 바람 속에도 젖은 지붕 밑에도 홀로 내팽개쳐져 있지 않다는 게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던 그대라는 놀라운 사람 때문이란 걸 아우 나 이렇게 낯설지? 가사가 되게 좋았어요. 어 나한테 하는 거구나 이게. 나한테 하는 얘길까? 한 번도 본 것 같거든 솔직히. 솔로곡도 본 적이 없을 뿐더러 누군가를 위해서 부른 적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피아노 못 외워갔다고 노래 불러주니까 뭔가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비하면 선생도 못하실 양인데 적극적으로 자기 사진도 주고 이렇게 뭔가를 해주니까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더 뿌듯한 건 그런 남자로 내가 변하게 했다는 그런 자신감이 더 좋아요.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 일본에서 무슨 선물 사올까? 아니 돈 아까워 돈 쓰지 안 아까워 돈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일본에서? 일본에서? 응 그 샤워 타고 가나? 목욕할 때 머리 씻은 적이 그때 집에 떨어져 딱 있었는데 못해가지고 물건을 사갔어 그래서 안 들어오나 그거랑 세제통이 세제통 세제통이 진짜 유부녀다 저한테는데 세제를 부른 거 아, 세제를 부른 거? 알았어 뭐 죽이면 돼? 너 안 돼? 세 개 안 돼 내가 할 뿐이 있었는데 사당하다는 거 같은데 1위용 속옷이 있어 1위용이야 속옷? 응 1위용이야 세 개 내가 꼭 공부해갖고 올게 알았어 이건 뭐 금방 갔다 오네 그냥 2시간 반이면 가잖아 이렇게 있다가 뭐 심심하니까 들어가면 되지 왜 일본 들어와 그래? 들어와 이렇게 두 발 싸우고 가는 거 어떻게 괜찮은 것 같다 나 일본 가면 전화할게 맨날 할게 오케이 Day of the year. 안녕, 안녕이요. 감사합니다. 네, 한국인 안녕. 나 이문이야. 이걸 보고 있을 때쯤에 인터뷰 영상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그때 이런 걸 다 느꼈을 텐데 정말 미안하고 내 일본에서 꼭 약속했던 거 물품 사가고 그랬고 속이 안 느껴져 아까 무서워서 쏙쏙 들어오더라 샴푸통 일회용 속옷 머리에 껴 쓰는 거 그거랑 일본 요리도 하나 배워갈 테니까 한국에서 요리하시면 기다리고 오늘 내가 쏙
스튜디오를 못 나갔잖아. 그러니까 그 옆에는 내 여권 사진이 있을 거야. 그거라도 잘 보고 금방 갈게. 이제 빠진 일 없을 거야. 미안. 야. 반갑습니다. 이사 그렇죠.